여러분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약간 비판적인.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하나 뭐냐면요, problem focused. 그다음에 두 번째는 solution focused. 이렇게 두 가지가 됐어요. problem focused 하면 네, 문제 중심적인, 문제 집중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solution focused 하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을 자아성찰하고 비판하다 보면 자꾸 problem focus, 그 좋은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질문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roblem focus 읽어보면, 아, 맞아, 맞아. 나는 주로 이런 생각을 해. 한 친구들은 빨리 생각을 거기 solution focus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코로나 이 사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온라인 계약을 두고 정말 왈가왈부 말이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은 찬성이셨나요? 반대셨나요? 그게 바로 problem focused. 문제에 집중하는. 그렇게 되면 진짜 우울해지거든요. 이때, 네, solution focused.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빨리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 이미 결정된 건데, 아예 얼굴을 못 보고 한 학기가 가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 내가 더 내면적으로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감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구나라는 쪽으로, 네,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뭔지 앱도 좀 찾아보고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냥 그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고요. 뭐 이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주고 이런 거 솔직히 귀찮아서 잘안 했지만 지금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아세요? 앱으로 한 번도 동영상을 편집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배우게 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네,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네. 문제만 너무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솔루션.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눈을 돌리셔서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훨씬 더 삶이 네, 활기차질 겁니다. 교사는 교사인가 봐요. 이게 라이브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 하지? 이랬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이 나오네요. 네, 라이브 30분 채웠어요. 맞고요. 여러분 사실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브이로그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데 되게 익숙하시죠, 그죠? 네. 그런 분들하고 좀 비교는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네. 교육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또 얼마나 이게 큰 기회예요, 그죠? 야, 이게 여러분 기억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용담처럼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 나이쯤 됐을 때,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고3 때 말이야, 코로나라는 게 터져가지고 말이야, 라이브라는 걸로 수업을 했어.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 확인하시고, 출석 체크 안한 친구들 있으면 출석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안녕.